제이라! 이분이 카평 그렇게 잘하신다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해드리죠. 카평 최고권이자 레니아우라고 합니다. 레니아오가 방송을 하다니 만우절 장난인가요? 철 맞은 철 정확한 만우절 장난인가요? 얘는 고리 던지기 못 뽑냐고요? 당연하죠. 고리 던지긴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을 발견, 아니 비밀을 발견하여 시전하는 주문 카드지 비밀 카드가 아닙니다. 레니아오는 T1 들어가지 못했고요. 홀리 주문도 필요해. 이번만 심상치 않네. 악버 쓰는 거 보니까 상대방 어그로 덱 같은데 잘 버텨봅시다. 얼보도 있는데 이거든요. 아니네, 중매 덱이네. 중매덱 첫날에 전멸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중매덱이 있네. 난 첫날에 전멸한 줄. 엄청난 발견이에요. 조선은 지금까지 괜찮은 카드인 것 같아요. 근데 첫날보단 확실히 비중 줄긴 했더라. 성기사가 좀 센 것 같더라 보니까. 덱이 너무 많은 걸 안 잃었어. 이건 우리가 성기사가 지켜둔 게 아니... 괜찮더라고. 꽤가 넘기니 나을지. 낙인 사퇴하라는 게 나을지. 낙인 사퇴와 던져보자. 거슬리 하며 죽어버리다 밖에 없네. 아니네, 얜 죽은 거지. 하필이면 얘는 죽었네요. 서술 멧돼지는 굉장히 불쾌하네. 그냥 마샘이 마르질 않는데. 마샘이 마르질 않는 걸. 뭐죠? 주문 법사인데 하수인 있는 주문 법사인가 이게? 장기대기 면제 저는 택도 없습니다. 접기 전에 사제만 했는데 지금 사제 좋냐고요? 지금까지는 사제 선수들 꽤 쓰던데요? 지금까지는 아. 에펙시스 호! 호호! 호! 이런 나라 정말 놀라운 걸. 호! 손패가 타니까 마샘은 쓰지 맙시다. 퇴화 그냥 박을 수도 있긴 한데. 상대가 안 그래도 중매덱이라서 불기둥이나 이런 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거 크툰에 가면은 되게 소중한 카드야 이 덱한테는. 어우 그냥 태아 강사 가를 그냥 제대로 만들어버리네. 그냥 바로 만들어버리네. 선태야. 오순베리네. 마세. 냉기 주문. 이게 냉기네 마침. 냉기 주문 있네 이 와중에. 저 냉기 비밀 썼습니다. 홍보해버리기. 내가 사용한 비밀은 얼보입니다. 알려줘 버리기. 야 이걸 패? 나갈라고? 그냥 중매 볼라고? 블랙손. 아니 나는 이 덱에 아직 이 덱의 힘에 5%도 아직 발휘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냥 나가버리면 게임 끝났잖아. 이렇게 나가버리면 내가 서운하지. 하하. 얼방도 냉기겠죠? 왜냐면 이제 얼방은 냉기법사가 쓰거든요. 냉법이 이제 투차지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얼방이란 스킬은 모든 법사가 다 쓰는데 냉법만 투차지로 쓰거든. 그리고 냉기 방어 스킬을 돌려주는 스킬을 쓰면 얼방도 돌아옵니다. 그 상대는
아니다, 안 돌아오던가? 기억이 안 나네. 여하튼 돌아와서 투차지던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사실. 법사 안 한지 너무 오래돼서. 와알못이라고요? 법알못이라고 불러주세요. 죄송한데. 그쵸, 돌아와서 두 번 맞죠. 던그레스프. 오, 뭐 이렇게 잡히냐? 열광이 늘었네요. 여기서 태화를 써놓자 그냥. 여기서 그냥 초소, 여기서 그냥 초소에다가 태화 받고 다음 턴에 열광 쓰고 그 다음 턴에 열광 박힌 거에다가 주문술사 흐름하죠. 동전 초소 이거 개인적으로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초소가 이 정도로 사기야? 이 턴에 영능 누를 건데 동전 초소 할 정도로 사기임? 나 약간 아직도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초소가 되게 좋은 카드는 맞는데 이 플레이 하는 거 너무 웃음벨 같거든요. 나만 웃음벨처럼 보임 저거? 연거는 나중에 더 좋게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염구를 박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덱 안에 있는 걸 열광으로 다 바꿔서 번 데미지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막으면서 필드 전개하는 주문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이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화염구로 번 데미지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미리 없앱시다. 숨이 막히는 건 사실인데 덱에 덱에 따라서 숨이 안 막힐 수도 있거든요. 이거 한 장이 늘어나나 두 장이 늘어나나 사실 크진 않단 말이야. 천체. 상대 도적이 문어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저 덱이 티어 덱 중에 문어 쓰는 덱이 있거든요. 티어 덱 중에 문어 쓰는 덱이 있어요. 천체 그냥 쓰지 맙시다. 사전 체험할 때 당했죠. 문어 천체야 쓴 다음에 문어 해가지고 영포 되는 거. 저는 사전 체험 때 당했기 때문에 이거 쓰면 영거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둘 다 천보네요. 진짜 디스 게임 트래시 게임이다. 영거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둘 다 천보네. 아 얘 잡았다. 실화냐? 세트킥. 아마 코스트 제일 높은 게 그걸걸? 그 카자쿠스 4코, 5코 바로 뭐 6코 뭐 한 장 쓰는데 기억이 안 난다. 노엔즈 게이머 덱이랑 똑같아 보이는데? 지금까지 보기에는 기펜 두 장이네요. 기펜 두 장을 되게 빨리 찾아서 좀 성가실지도. 잔다이스는 밸류 낮을 때도 좋았어요. 이건 밸류가 높아져서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좋아요. 밸류가 낮아져도 좋을 예정이에요. 잔다이스는 그냥 좋은 카드예요. 기펜 못 쓰게 정렬했다가 문어 넣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전 지금 문어가 무서운 거거든요. 노엔즈 게이머 덱이 만약에 똑같다면, 노엔즈 게이머랑 똑같건 아니면 적어도 최소한 비슷한 구성이라면 저거 막 문어가 들어있어. 야 이거 뭐냐? 천체 육성을 줘? 이러면 천체 하고 싶은데요 진짜로? 천체 드론가요? 엥? 알고 보니 내가 이 세계에선 천체 드루? 일단 문어 한 장 뺐어. 일단 문어 한 장 뺐죠. 상대 지금 당황했죠? 당황감이 지금 역력하죠? 천체 쓰면 이길 수 있냐고요? 몰라. 해봐 일단. 일단 육성 때문에 내가 굉장히 유리해진 건 맞거든요? 굴탄의 손? 좀 어지러지해지는데? 덱 안에 하수인이 없고요. 오! 다음 턴에 큰 플레이라는 게 나와 보이는데 지금 그냥 3뎀 맞고? 아니면 3뎀도 허용하지 마. 내 계산대로라면 넌 머리 좀 식혀야겠어. 허용하지 마. 3뎀도 허용하지 마. 이게 뭐냐? 열광 천체 드루냐 이게? 아 드루가 아니지. 열광 천체 제인한가요? 2코로 만들면 어쩌려고. 나 지금 만화 6만화야.
이마나 들어와도 나 지금 다 쓸 수 있어. 이거 초소 거울로 뺏겨 볼래? 너 네가 훨씬 고통받아. 죄신 놈들이 난동을 부린다고. 내가 있는 한 그렇게는 안 되지. 야수 동반자 아무것도 안 나올 거고. 시원하지? 아 이게 문제네. 혼덱이랑 야수 동반자처럼 좀 쓸모없는 게 갑자기 두 개 연속 나오면서 약간 싸해지네. 저는 굴손 때문에 아 상대가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문이 뭔지 모르니까 무서울 수 있어. 아, 근데 솔직히 내가 상대 입장이었어도 나갔어. 이거는 스트레스 받아서 나갈 수밖에 없긴 해. 인정이야. 방풀이 아닌 이상 나가는 게 맞아. 제이나 그 상대는 라스타칸. 내가 바로 왕 라스타칸이다. 후회하게 해드리죠. 라스타칸 지금 주공 주술사 꽤 괜찮고요. 제가 어제 유튜브에 올린 거 그 제가 유튜브 야파리 한 게 아니라 진짜 괜찮아. 그거 와이어러 선수가 그걸로 꽤 랭크 올리고 있더라고. 그거 괜찮고 멀록 술사 거품 좀 꺼졌고 어떤 술사일까? 그냥 토템 술사도 괜찮아 보이더라. 그냥 어그로 토템 하더라고요. 번개계와 발로 그냥 멀록 빼고 그것도 괜찮더라. 지금 이게 대기 크툰 넣은 리스트가 있고 안 넣은 리스트가 있는데 전 안 넣은 리스트가 더 나은 것 같아서 안 넣은 걸로 해요. 안 넣고 열광 넣은 게 좀 더 이런저런 장난이 더 가능하달까? 속임수 토템 냈다가 드로우 카드 쓰면 굉장히 지금 좀 난감한데. 동전 5만화에서 고리 던지기 타락을 시켜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속임수 냅시다. 이게 22개월 있네. 나쁘지 않은데? 전복익사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은데? 킹뿌지 않은데? 상대 이거 무시 못하죠? 이렉 멀리건이요? 일단 제 생각에 열광이랑 마셈이랑 흐름 이 세 개는 무조건 가져간 게 맞는 것 같아. 거의 웬만한 매첩이 열광 마셈으로 난감하다. 동전 모자키를 해가지고 고리 던지기 두 개를 발동시켜야겠는데. 아니면 동전 불기둥까지 버티던가. 일단 뭐 전투대장 같은 건 없어요. 단지 이제 그게 문제죠. 그 누구도 멀록을 막을 수 없다. 그 정확한 카드명이 뭐죠? 정확한 카드명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그게 이제 문제긴 해. 주문법사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티어덱 중에 하나인데 지느러미는 못 말려. 그게 문제야. 내 영광을 위해서라면. 지느러미는 못 말려. 엄연히 말하면 그것도 멀록 공 2 버프기 때문에 엄연히 말하면 무한 지속되는 전투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투대장 없어졌는데 멀록덱을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똑같은 3만화에 똑같이 2댐 버프에 영구 지속이. 지느러미는 못 말려가 있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똑같은 거긴 해. 염고 아깝긴 한데 박아야 될 것 같아. 제 생각엔 7만화 불기둥 플랜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다음 턴에 모자키를 내던 아니면 고리 던지기 하나를 내던 급하면 그런 식으로 가고 동전 불기둥으로 가야 될 듯. 스캡스가 거품처럼 생각되는 이유는 스캡스는 코스트가 낮으면 그렇게 좋은 카드가 아니라서 그래요. 나왔다 지느러미.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당장 다음 턴에 16댐이야. 태화는 좋네요. 해만이 맞았다. 베리 나이스. 하나 드리죠. 이렇게 가자 그냥. 고리 던지기 그냥 욕심내. 동전 불기둥하고 고리 던지기 욕심내죠. 일단 멀록대기고 지느러미 못 말려 한 장 나왔는데 기가 막히게 퇴화의 화살 오른쪽이 나와서 기가 막히게 세 마리를 맞춰가지고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고리 던지기를 일단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불기둥 먹잇감이죠. 불기둥 먹잇감이죠. 그러니까 스캡스 못 쓰는 이유는 테누랑 비슷해요. 덱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좋아. 근데 무거운 도적덱이 지금 없어요. 무거운 도적덱이 없어. 그러니까 스캡스가 그냥 템포덱에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도적덱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도적이 워낙 좋은 카드가 존나 많다 보니까 템포에 좋은 카드가 뭐 소겨우가 차라리 스캡스보다 더 좋아. 템포에는 2만화에 낼 수 있잖아요. 그것도 무 조건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왜냐면 전함이잖아. 스캡스는 연계인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템포 카드로 쓰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거죠. 그냥 이 두 개를 쓰고 고리 던지기를 쓸까? 하나 던지자. 응, 다 잡고 해. 응, 다 잡고 가는. 오아시스 아군 하자. 오아시스 아군. 오아시스 아군이 발동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멀리 봤을 때 좋을 수 있어. 그러니까 동전맨도 지금 안 써요. 동전맨도 4만화 5사 동전주는 동전맨도 사실 존나 좋은 카드인데 안 써. 이거 공격 안 할 수가 없죠. 공격 존나 하고 싶죠 이거. 이거 불사조 굉장히 잡고 싶지. 불사조 무조건 잡고 싶죠 이거. 잡는 순간 바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거. 불사조 겁나 공격하고 싶죠. 오른쪽 들어가죠. 그쵸? 더 공격하고 싶죠? 마침 오른쪽 들어갔죠? 그냥 바로 때려버리고 싶죠 지금. 이러면 무기 한 장도. 저 무기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공격 못합니다. 화수물이 어반 카든가? 아 올둠이구나. 맞아 함정 이런 거니까 화수물 다 써요. 가긴 갔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난 얘는 뭔지 치고요. 이제부터 못 아끼십니다. 스노볼 굴리고요. 조작된 축제 게임 아마 이걸로 칠 거니까 그냥 화수 나갔네요. 난 여기까지입니다. 스펠 지금 스펠 버프사가 굉장히 좋아. 티어 덱이야. 제이나 그 상대는 미드레인지 전사겠죠? 지금 미드레인지 전사가 대세니까. 미드 전사하면 제가 지금 자 지금 하수인을 생성하는 거 이외에는 하수인이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주문으로 이기면 되겠죠. 마셈 나와라. 마셈 흐름 나오면 진짜 천하무적인데. 영능법사보다 지금 주문법사가 훨씬 티어덱이에요. 영능법사는 약간 조금 이제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고 주문법사가 지금 해외 선수들이 너도 나도 이걸로 이제 랭킹 올린 거 인증 중이죠. 너도 나도 너도 나도 이걸로 지금 랭킹 올렸다고 인증글을 올린 걸 보아하니 주문법사가 지금 티어댕인 걸로 보입니다. 상대는 미드전사가 맞고요. 이거 나오면 미드전사인. 화수인이 닫혀있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전사가. 그쵸? 전격도 없고 복사도 못하고 때려놔도 되겠죠 이제? 꽃게 기수는 범용적으로 좋죠. 그건 전 확팩에서 이미 인증됐죠. 꽃게는 그냥 좋은 카드예요. 이미 인증됐죠 전 확팩에서. 겁놀이꾼 공전 에펙트 써야겠는데 이거 너무 아프다. 공전 맑은 샘물 두장 들어오고. 생각해보니까 동전 맑은 샘물 하면 회복이라서 1만화가 낭비되니
이건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찐실수. 놀랍군. 상대방도 찐 놀랍군이야 이거. 3코사 체력? 애매하다. 얘 그냥 얼리죠. 발화각을 만들죠.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실수에 평소답지 않게 굉장히 너그러우시네요. 확장팩 2인차 메타니까 약간 봐주시는 건가요? 다들 솔직히 옛날에 만화빵으로 실수해봤잖아. 만화회복카드로 다 실수해봤잖아. 옴으로 실수해봤잖아. 그쵸?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됨. 포더녹스 1308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따뜻한 한 말씀 감사하고요. 난 상대방이 발화각을 안 보면서 했기 때문에 발화 쓰고. 벌써 근데 체력이 많이 달았어. ETC가 어느 정도 데미지를 많이 넣거든요. 저 덱이 ETC가 한 턴에 막 20 데미지 넣기도 해서 원턴 킬 콤보 제대로 모으면 범퍼카의 주장에 ETC만 있어도 데미지가 엄청 세게 들어가거든요. 이거 행진 선도사 쓰는 거 보니까 바이퍼 덱이랑 똑같은 거 같아. 바이퍼 운동부 주장 두 장 쓰거든요. 범퍼카 두 장 쓰고. 충분히 원턴 킬 맞을 수도 있다는 거야. 체력을 엄청 높게 만들어놔야 돼 미리. 발화각을 귀엽게 반았네요. 발화 한번 당하니까 상대방이 발화각을 신경쓰는 거지. 보리 던지기 타락시키고 속공카드가 손에 최소 두 장 더 있긴 한데 뭐 상관없어. 잡혀도 상관없고 일단 이번 턴에 맞지 말자고 이런 거라서. 뭔진 모르겠지만 인성질환이요. 척후병 드로 욕심 안 내고 본체 치는 게 저한테는 더 위협적일 것 같긴 한데. 레니님 하스하는 모습 보기 좋네요. 히히. 어? 범퍼카를 그냥 냈어. 이런 원터킬이 안 돼요. 그러니까 ETC 범퍼카 운동부 주장이 진짜 데미지 뻥튀기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지금 필드 템포를 선택했어. 이럼 내가 진짜 잘 막으면 이겨요. 잘 막으면. 냉돌, 불기둥, 냉돌 고르죠. 영코도병이 세고 고리 던지 얼보 마차. 마차가 근데 땡땡이치기 이외에는 거의 주문이 없을 거거든요. 제 기억에 거의 주문이 없단 말이야. 거울상 고르 일단은 도끼 바뀌고요. 바이퍼 덱이랑 진짜 완전 똑같은 덱이면 막 이세라 같은 거 쓰거든요. 이세라 같은 거 써. 와틀리랑 해가지고. 내 거울상 4만화 뺐죠? 상대방이 저거 아마 교환하겠죠? 4만화 뺐고 초소 가로준 거 해명했냐고요? 뭘 또 해명을 해요. 아주 재밌겠는데. 이게 카평을 악평하는 게 너무 힘들다니까. 여러분들이 그 악평하는 게 힘든 사람의 그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카평은, 자 이거 옛날부터 누누이 말했던 건데 쓸 거라고 하는 게 덜 욕먹어요. 왜냐하면 이 카드 씁니다 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별로 안 까. 씁니다가 했다가 틀렸다고 까이는 카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없어. 야 이걸 나쁘다고 하네? 보통 이렇게 까. 그래서 진짜 던해창이요? 던해창처럼 진짜 글쎄요. 이거 안 쓰면 은퇴합니다 쯤으로 어그로를 끌지 않는 이상 좋다고 해서 욕먹는 경우 거의 없어. 던해창은 던형이 너무 어그로를 많이 끌었고 진리를 웬만해서는 심지어 시청자들도 이거는 좋았지라고 오히려 쉴드를 쳐줘. 이거 그래도 첫날엔 썼지 이러면서 오히려 쉴드를 쳐준단 말이야. 이거 그래도 뭐 첫날에는 쏠쏠하게 썼지 이러면서 오히려 쉴드를 쳐줘. 그런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나쁘게 주는 게 존나 어려워요. 오히려 좋게 그냥 다 좋다고 하는 게 오히려 카평이 쉽다고. 안 좋다고 해서 맞추잖아. 그렇다고 해서 보람 있습니까? 기억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경고합니다. 어제 경고합니다. 블레이드 피스 레니님 배가 왈못이라 그런데 불모의 땅 그거 그냥 풀떼기밖에 없는 허벌판이라던데 맞나요? 맞아요. 오 오마나 오마나 종결진 두 개가 나왔네요. 공교롭게도. 내 계산대로 나면 넌 머리 좀 식혀야겠어. 두 곡 나와라. 그 정도로 양심 없진 않았네요. 통곡의 동굴 안에는 좀 우거지죠. 그리고 대격변 이후에 그 남부와 북부 사이에 약간 우거진 숲이 생기긴 했지. 옛날에 거기 오아시스 있던데. 아주 불모진 아니에요. 대격변 이후에는 아마 라스 잡겠지. 잘 맞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죠? 잘 맞고 있어. 크툰 쓰자 이거. 오케이. 흐름 영웅. 이 정도면 잘 맞고 있고 염구 두 개를 아껴놓고 있기 때문에 번 데미지도 충분하죠. 방어구 제작자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속공전사가 방어 제작자를 안 쓰는 경우도 있는 뿐더러 선장이 없기 때문에 옛날처럼 방어 제작자를 무제한으로는 못 쏴. 어느 정도는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유리하게 가고 있는 것 같죠? 이건 라스 정리가 되고요. 생성된 라스. 라스 고리를 합시다. 이건. 진리를 깨달은 끝없는 노력이. 이거 물정 라스 넣겠다. 개꿀. 라스를 잡느냐 마느냐 애매하죠. 황천 바람 하나. 열광의 당 안 써야 될 때가 있냐고요? 번 데미지로 이겨야 되는 매치업에서는 열광의 덱이 진짜 빠르게 나온 게 아니면 안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커넥 같은 거? 아닌가? 커넥이 힐이 워낙 많아가지고 좀 다른가? 커넥이 데미지가 워낙 아니 힐 카드가 요즘엔 워낙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다. 제가 그런 매치업이 지금 머리에 딱 떠오르진 않는데 내가 번 데미지로 이겨야 되는 매치업에서 열광의 덱이 애매하게 한 5, 6턴쯤에 나오면 그럼 아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솔직히. 와 이게 몇 데미야? 와 진짜 상대방이 범퍼카 하나 아껴놨으면 질 뻔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이 속공 덱을 확팩 전에 잘 안 굴려본 거야. 확팩 전에 저거랑 비슷한 덱이 있었거든요. 속공전사 거기에 ETC 범퍼카 콤보가 그때부터 있었어. 운동부 주장까지 해가지고 확팩 전에 속공전사를 잘 안 굴려본 거야. 이건 상대방은 범퍼카를 너무 막 썼어. 범퍼카가 심지어 필드 얼려져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필드 늘리려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로 나왔죠. 제가 지금 덱 안에 딜 카드가 에펙시스밖에 없는데 여기서 에펙시스가 나오면 얼보 화염과 하면 끝날 것 같거든요. 게임이 뒤져도 안 나오네요. 그렇다면 일단 창조술사 마나 커버가 바로 얼보가 되니까 이러면 염염염이 되죠. 열광의 덱은 변수 창출을 위해 쓰자. 에펙시스가 살짝 아깝긴 한데 어차피 다 광역기거든요 지금 덱 안에. 어차피 염염염이 되기 때문에 그냥 변수를 위해 쓰자. 게임 끝난 거 같죠? 기존 ETC 전사랑 좀 다른 덱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속공전사란 게 있었어요. 옛날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한 두세 달 전에?
그러니까 그 다크몬 나오고 직후에 있었었어. 오늘 전승이네요 이제. 100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100평가입니다. 지금 현재 불모의 땅 2일차. 너도 나도 해외 선수들과 국내 선수들이 트위터에 2덱으로 랭크 찍었다고 너도 나도 자랑하는 덱. 주문법사. 여러분들 영능법사 같은 걸로 어떻게든 버티면서 영능 강화시키려고 몸 비비지 마시고 그냥 1티어 덱 하십시오. 개사기 덱입니다. 지금 현재 2일차 현재 최강 덱. 언제든지 크툰두로 할 수도 있는 가능성 물론 있지만 그건 어떤 1티어 덱이든 다 똑같은 거고 일단 현재까지는 굉장히 셉니다. 크툰을 넣은 덱으로도 쓸 수 있어요. 실제로 해외 선수들 중에서도 크툰을 넣는 선수들이 있는데 크툰을 넣으면 제 생각에 열광은 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크툰 열광을 둘 다 쓸 수도 있긴 해요. 왜냐면 윈플랜이 두 개가 생기는 거니까. 하지만 여하튼 뭐 크툰 쓰는 덱이 있고 안 쓰는 덱이 있다는 거. 크툰 쓰는 덱의 공통점은 이런 방어 카드들을 좀 빼더라. 그러면서 이런 거 쓰더라고요. 태곽 탐구 같은 거 써가지고 벼락치기 같이 쓰더라. 그래서 드로우를 좀 더 굴리더라고요. 크툰을 어떻게든 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발화나 냉돌이나 얼보 같은 거 빼고 벼락치기 그리고 이제 태곽 삼고 크툰 이런 거 넣으면 이제 크툰 버전이 되는 건데 저는 크툰 뺀 버전이 승률이 더 좋았어요. 어제 제가 방송 껐을 때도 좀 굴려봤는데 크툰 없는 게 더 좋았어.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현재 2일차 판도덱.